이게 막 나올 거예요. 우와! 오! 잘 주무세요. 아! 불꽃이, 아, 안 돼, 안 돼! 안 돼! 헬스 특수 다이버입니다. 오늘의 콘텐츠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소화기를 불 가운데 두고 총을 쏴서 소화기를 터뜨려서 불을 제압을 했었죠. 그 반대로 이제 다른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오히려 프로판 가스 주위에 불을 켜놓고 프로판 가스에 총을 쐈을 때 폭발이 일어나는지, 영화에 보면 막 가스통에 총 쏘면 막 폭발하고 이러잖아요.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두 말할 거 없이 Let's go! 아니 너무 가까워, 너무 가까워. 아 그래요?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? 네, 더워야 돼, 더워야 돼. 뭐 해야 돼요? 어떻게 될지 몰라요, 이제. 저 영점이 보이지가 않은데. 이 정도? 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가 먼저 더 중요한 것 같은데. 오, 일발 필중! 진짜 거의 연습 안 하고 지금 끝났어요. 오늘 컨텐츠가 1분으로 끝난 겁니다.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폭발은 없잖아요. 아, 폭발은 없는데, 네. 아, 불은 막 확 뜨는 게 있네. 네. 와이스. 지금 이거 통을 아마 뒹굴뒹굴 굴리면 이 앞에 네.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갖고 불이 이제 막 나올 거예요. 우와! 오! 잘 주세요! 불꽃이, 안 돼, 안 돼! 끝났다. 여러분들, 중요한 건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불꽃이에 따라. 네. 집에 다들 K2 한 대씩 있으시잖아요. 근데 이렇게 프로판가스는 쏘시면 안 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